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인데 양자의 구별 기준은요. 소송 형태와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요. 지금 우리 행정행위 배우고 있죠. 논리 맥락 다시 잡습니다. 행정법 총론에서 일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행정행위 성질, 종류, 효력 다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행정행위에 지금 우리는 하자, 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자는 다시 위법과 부당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위법성 정도는 취소사유와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논의의 실익은요, 취소소송으로 갈지 무효확인 소송으로 갈지 소송 형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 없고 중대 명백설로 가면 됩니다. 중대 명백설이란 중대하고 end예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일반인 관점에서 그 하자가 있음이 명백해야 됩니다. 즉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그 행정행위의 하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일반인도 명백히 알 수 있어야 중대하고 플러스 명백하면 무효가 되고 그 외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